안녕하십니까. 5월 27일 희양수산입니다. 배가 27척 있네요. 안강망 한 척 있고요. 26척. 아, 우리 슈퍼라보 들어왔습니다. 사망 26척 있네. 병어하고, 병어, 갈치, 민어, 뭐, 사망배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. 여긴 소형 안강망 같은데. 눈 볼 때 두 상자 있고요. 큰 거, 작은 거. 민어 2미, 1미. 마리같이 큰 것들, 덕자, 병어. 통치들. 지금 오른쪽 그 검은 상자에 있는 것 전부 다 통치들이에요. 준치 이쪽 있고요. 고등어랑. 준치. 고등어. 이쪽은 다 통치들. 민어. 옆에도 다 통치네요. 저기도 민어들. 준치. 왼쪽에 전부 다 희끗한 것은 다 준치들이에요. 20미로 많이 다 빠졌네. 저쪽 관제미. 관제미 보통 10마리씩 이렇게 담아요. 사이즈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3미. 3kg, 4kg.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커져요. 요 정도는 한 5kg씩 되겠네요. 병어, 참돔 조금 있고요. 안녕하세요. 갈치는 많지 않습니다. 갈치는 많지 않고, 농어 우럭 좀 있고, 병어. 병어 많이 잡았어요, 이 배가. 저쪽 좀 희끗한 것들 다 20미, 이쪽 30미. 이쪽 40미들. 머리갈치 소량 보이고요. 고등어 많이 나왔네. 준치, 통치. 남해수산연구소.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. 줄자로. 센치 제거 지금. 황석어 신화 쪽에서 온 것 같아요. 병어들. 안강망 첫 배에 항서가 조금 있었고 지금 저만큼 있습니다. 병어들이 많고요. 오늘 병어 많네요. 그래도 중국 수출 안 되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. 가장 시즌인데 열기. 열기다. 열기. 아, 색깔 이쁘네. 민어 무게 달고 있습니다. 무게 달아서 상자에다가. 어제 제가 잠들 때 처음에 저녁에 7척, 잠들 때 14척이었는데 27척으로 늘었습니다. 사망배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자,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. 오늘 병어, 고등어, 통치, 방사가 좀 있고요. 이런 종류가 많고. 병어가 많이 나와서 가격이 어쩔지 모르겠어요. 중국 수출이 덜하면. 네, 방송 때문에 잠깐 끊겠습니다. 네이버 희한수산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밴드하고 뭐 그 전에 인스타그램 젊은 분들 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. 카페랑 주문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부터 안강망들이 계속 나올 듯 싶어요.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요. 자망배들도 이제 병어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필요한 것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